하나부터 일단 여기 보면 맨 처음에 키워드가 딱 보이는 거냐. One world about data collection 됐어.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에 관한 어떤 하나의 단어가 되겠네. After spending years being a scientist and working with scientists. 일단은 하나부터 일단 여기 보면 빙 빙 빙 빙 빙 빙 빙 빙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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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오는지 알겠지? 저거 그치? 왜 나오는 거야? 스펜드 시간 ing 그치? 그러니까 뭐였어 일단? 과학자가 되거나 아니면 사이언티스트 일단 같이 뭐하는 거였든 과학자들 같이 일해 보면서 요 몇 년간 소비한 이후에 그치? 그러니까 one common element 딱 보이지? 어떤 한 가지 일반적인 요소가 stand out 뜻이 뭐였어? stand out 두드러지다 그치? 나에게 눈이 확 띈다는 거지 그치? Scientists keep on their person 이랬는데 우리가 이거를 keep on their person을 모른다면 해석을 굉장히 이상하게 할 거야. 그치? 아마 모르는 상황에서 볼까? 과학자들은 그들의 사람들을 keep, 주시한다. 그치? 그러면 뒤에가 명사가 남아. 명사가 남으니까? 갑자기 관계명사인가? 그래서 뭐 대태가지고 뭐 이런 식이 아닌 게 아니야. keep on their person은 한단어 봤을 때, 이거는 그냥 한단어로 본다면, keep이야, 그냥.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have a notebook. 여기서는 노트북이 어떤 노트북일까? 공책이야. 뭐 삼성 노트북 이런 거 상상 안 된다. That is used numerous times during the day to record interesting items. 딱 보이지? 한 줄을 보였겠나? 하나 이렇게 보이니까 당연히 주격이고 당연히 수용, 그러니까 스위치 같은 거지, 이제. 이 유수제야, numerous times인데, 그러면 이거를 엎어서 봤을 때, numerous times는 목적어니? 수만 번, 여러 번. 단순 부사야, 그치? 단순 부사라서, BPP 다음에 부사한 거란 말이야. So they to record interesting items, 그 재미있는 어떤 아이템들을 기록할 수 있기 위해서, 그치? 그날에 겁나 많이 사용되어지는 노트북을 뭐한데? 소지하고 다닌다는 거지. 오케이? 됐지? 그럼 한 가지의 요소는 당연히 뭐였어? 당연히 뭐였지? 노트북이야. 오케이. 그러면 자 리서처 연구자가 근데 정성원들이 may come across some interesting data that may not seem directly connected to the study at a time but he or she makes some notes about it anyway because that entry may come in handy in the future. 딱 보니까 여기 내가 좀 지문 좀 길지? 근데 긴 지문에 뭐 하지 마라. 쫄지 마라. 어쨌든 간에 구조만 탁 보게 된다면 오히려 더 뭐 할 수 있다? 쉽게 볼 수 있다. 그치? 그러면 리서처라고 했을 때 may come across 따고 이 대신 당연히 뭐 하는 거였어? 이 대신? 앞에 있는 뭘 꾸며줘? 얘 꾸며주겠죠. 그치? 그리고 may not seem directly connected to study at a time 버시아도 있네 이제. 그리고 마침에 보니까 because가 난 뿐가? 아, because 나왔으니까 당연히 크기를 하나 갈아 열어주고 어디까지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끝까지. 왜냐면 뭐하나 뭐하나? 주어나 동사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렇다면 가보자. 가보자. come across 뭐는 안 됩니다. 필수 어휘, 기본 어휘. come across지 뭐였어? 쉽게 보면은 가장 쉬운 단어는 뭐였어? think야. 얼리트는 뭐냐면 문득 떠오르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조사원, 연구자들은 아마도 문득 떠올릴 거라 그랬지. 때다 보니까 어떤 재미있는 데이터란 말이야. 근데 보니까 이게 어떤 데이터냐면 may not seem directly connected to the study at a time. 그 당시에 어떤 연구하고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재미있는 데이터야. 그치? 하지만 she or she makes some notes. 어쨌든 간에 이 물어볼게요. 이게 뭡니까? 그 데이터. 데이터인데 여기를 사실은 데이터 복수지. 그렇지? 이슬 받으면 안 되지. 이슬 받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데이터 이게 뭐였어 그냥 거기에 연관된 뭐였어 그것들을 make note 필긴 한데 오케이? 한 점은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 리서처가 어쨌든 간에 뭐였어? 그때 당시 연구와는 뭔가 연관성이 없는 그런 재미있는 데이터를 팍 떠올리긴 떠올렸지. 떠올리는데. 근데 하지만, 키니언은 어쨌든 간에 뭐한데? 그 연구, 그 자료에 대해서 뭐한데? 노트핑을 해놓는다는 거지. 언제 쓸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that entry, 그 문득 떠오른 것이 may come in handy in the future. 왜? 미래에는 뭐가 될 거니까? 도움은 될 거니까. 이런 거지. 오케이? 아마 뭐, 작곡하는 사람들도 이런 거 되게 많을 거야. 뭐, 지금 만드는 곡하고는 상관없지만, 좋은 선이 떠오른 건 이렇게 해놓고 있지. 그래서, scientist notebook are treasured and essential part of scientific enterprise. 뭐, 됐네. 무난하겠지. 무슨 얘기인지 해요. 과학자들의 노트북은 뭐하고 뭐하다고? 그들의 뭐고? 트레저런데 뭐였어? 보물이 되어지고. 필수적인 부분이란 뭐야? 어디에? Scientific Enterprise였지? 과학적인 어떤 그런 기업에서. So, in some case, 어느 경우에서는 they have been considered legal document used as such as culture laws. 됐어? 그들은 당연히 누구야? 과학자들이야? 데이터, 데이터야? 노트북이지, 그치? 그러니까, 과학계 노트북들은 심지어, 뭐를 일단, 컬처로야? 법정에서의 이렇게 사용되는 것, 그리고 법적인 뭐였어? 문서로서도 고를 수 있다. 그만큼 굉장히 뭐였던 거지? 과학자들의 노트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보다 더 많이 쓰인다는 거지. 그치? 그런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됐지? 여기? 과학적인 노트북이란 어마어마한 뭐다 정보에 집합한 거지 그들만 그치? 왜? 덥다고? 지금? 진짜? 몸이 뜨겁지? 어? 너 조심해라 노트북이? 오늘 감기빈이다 대체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자. 이게 there is an ethical expectation that scientists record their data honestly. 딱 나온 순간, 대충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ethical치 뭐였어? ethical 무슨적인 윤리적인. 딱 만약에 대신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나온 모양이? 뻔한 거 아니겠니? 이렇게 되겠지. 요 대세는 당연히 동격이야. 뭐는 있다. 과학자들이 그들의 데이터를 정직하게, 정직하게 써야 당연히. 정직하게 기록하는 뭐였어? 윤리적인 당연히 뭐였어? 기대감이 있다는 거지. Many times working with my mentors, biologists, keep so in the Everglades National Park Python Project. 이거, 스킵 스노우 그거 생각하면 안 된다. 왜, 뭔지 알겠지, 이거. 사람 이름이야. 뭐 그런 느낌이야. 이거 무슨 뭐 래퍼 이런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해물자인데 I haven't skipped report to previous entry when confronted with data he thinks may provide clue new line of investigations. 그치?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그치? 시간 드립니다. 1번 드릴게요. 말하지 않았다. 오케이. 가만히 한번 살펴봐. 나는 스킵시가 잊어낸다는 거를 봤대요. 그쵸? 이거 세 줄인가 네 줄인데 너무 좀 짧게 끝나지 않냐? 일단 확인한다, 이거. 큰 틀로 보자면, had seen이 뭐였어, 분노자.
T가 끊었다야, 그치? 목적 깔고, 여기는 원형은 뭐뭐 하는 것이야, 그치? default는 언급하다지, 언급하다. 근데 보니까, when confronted with data, 그러면, 어떤 데이터에 치면, 했을 때야, 치면, 당했을 때야? 당했을 때지, 그치? 분사 보내니까. 근데 보니까, 이 데스는 앞에 있는 데이터 끊어져 있고, he thinks가 이렇게 싹 가르쳐져 있는 거는 보였지? 사실적, 그치? 그럼 이거네. 그가 뭐 하기에? 그가 생각하기에, investigation, 어떤 조사에, 새로운 line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뭐였어? 어떤 새로운 접근에 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됐니? 그 어떤 데이터와 그가 정면했을 때, 직면했을 때, 나는 그 skipc가 이전에 관한 entry, 어떤 접근 방법을 report, 언급하는 것을 본 적이 있대. 오케이? 그러면 접근 방법은 당연히 뭐였겠지? 노트북에다가 기록해놨었겠지. 그치? 그래서 조사자들은, 연구자들은 당연히 빈칸은 이런 내용 아닐까? 겁나 많은 정보들을 어디에다가 노트북을 다 적고 있다 이런 거겠지. 그치? 오케이? 정답은? 응. Use big data, more, responsible. 그치? 뭔데? 그 빅데이터들을 좀 더 많이 책임감 있게 뭔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제는 secret key with scientist notebook. 이렇게 나왔어. 뭐지?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적인 비밀적인 문제 열쇠인 노트북. 됐지? 그 다음 거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답 2번. 아, 2번 맞다, 2번. 그치, 맞아. 저는 2번, 아, 노트북 없이 나가진 않는다. 오케이. 그래, 소리. 다음 거. 갑시다. 아, 이거 맞다, 이거. 이것도. 자. 응? 여기다 봐요. 여기 보면 빈칸에 뭔가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질문의 호소가 뭔지를 좀 파악하는 게 먼저. 회가 어떻게 됐지?